연기력이 눈이 부십니다. 눈물 쏘는 작업하는 감정 연기 고수, 고품격 배우 정희영숙 씨. 아니 맞죠? 우리 해투에. 아 이렇게 정영 선생님 오실 줄 몰랐어요. 해투 요즘에 그 중견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. 아니 진짜. 나 때문에 나오셨다는데? 정말요? 전 꼬다는 보리자국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도 노조열 씨가 있다고 그래서 네.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. 아, 야바가 소리 들어가네. 야, 정영 선생님이 이렇게 예능에서 뵐 수 있다니. 네. 네. 신기해요. 요즘 샤넬 할머니로 사랑받고 있는 정영 선생님이 데뷔 51년 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. 예능에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51년 동안 한 번도 출연해 보신 적이? 저는 아, 정말 이 말 주변도 없고요. 드라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아~ 아니 샤넬 얘기는 많이 해요. 그러니까요. 사실 그 프로그램 할 때 정말 그 여인 너무 너무 불쌍해요. 무슨 지금 현실에 이렇게 핵가족 되면서 많이 있는 일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.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일까 하면은. 아, 정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네.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. 정말 그렇게밖에 죽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. 네.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. 오늘을 살아가세요. 눈이 부시게. 저는 이제 제가 혜전이랑 친하잖아요. 근데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. 여기에 할 역할이 하나 있는데 어떠냐고. 그래서 저는 혜자 언니랑 프로를 같이 한 게 93년도 엄마의 바다가 아마 그때쯤에 아, 그게 마지막이에요? 그때 언니랑 해보고는 서로 흩어져 있었잖아요. 어머, 네. 야, 몇 년 만이야 그럼? 그래서 아, 오랜만에 또 언니랑 하는 것도 좋고 또 작품을 또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아주 제가 따먹는다 그럴까? 네, 전문용어죠. 네. 네, 그래서 했는데